제주도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지금 여기 제가 와 있는 곳에 그 세계 자연유산 센터가 이제 지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서늘이라는 마을인데 서늘 일리에는 동백동산이라고 하는 람사르 습지에서 지정받은 람사르 습지 마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서늘 일리에는 세계 자연유산 센터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보존 가치가 굉장히 높은 마을인데 여기에 제가 오늘 왜 왔냐면 이 지역에서 직접 농사 지은 재료를 가지고 그 방주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서늘 일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방주 할머니 음식 맛보러 가보시죠. 가게 2006년도요. 내가 평소에 농사지면서 먹던 그 검은콩 농사를 짓고 단호박 농사를 지어가지고 두부도 할 줄 아니까 아 이거 가지고 차라리 식당을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나서 그거 식당을 시작한 게 지금 벌써 17년 들어오네요. 큰아들이 농업 후계자예요. 콩국수에 쓰는 콩을 지어주고 두부에 쓰는 거로 콩을 농사를 지어줘요. 서리태 콩이라는 게 겉은 까맣고 속은 파란 콩인데 맛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맛이 나와요. 두고 먹고 난 여기서 아들이 농사 지어주는 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물로다가 갈질 않고 마른 콩가루 갈아다가 마른 두부를 해서 잔치 결혼식에도 쓰고 막 쓰고 그건 그대로 맛있는데 바닷물로다 간수를 쓰니까 더 맛있고 한 3년 전부터는 제주도에서 나는 용천 해수 땅 밑에서 나오는 바닷물 있어요. 그걸로 하니까 더 맛있어요. 제주도 와서 보니까 돼지고기도 맛있고 당근, 보리, 콩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왜 제주도 게 맛있냐 하다 보니까 물! 공기도 공기지만 첫째 물이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고 화산 토양에 들어간 물을 우리가 나오는 거 먹으니까 정말 서리태 콩국수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나는 껍질째 비지째 다 먹어야 그 콩에 들어있는 성분을 다 먹기 때문에 걸러 짜서 비지버리고 그러는 건 안 해요. 맛있는 음식일수록 빨리 상하는 것처럼 서리태 콩이 흰콩보다 더 많이 빨리 상해요. 불려가지고 즉시 삶고 냉장 보관하면서 가는 것도 그때그때 갈아 나와요. 손님들한테 그때그때 나가니까는 맛이 더할 수밖에. 그래서 콩국수 제일 맛있어요. 저희 집에 그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콩국수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요. 자, 이게 고사리 비빔밥하고요. 이 우리 사장님이 정말 이게 자랑하시는 이 검은콩국수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두부에 아주 환장하는 사람입니다. 두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빔밥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제주도 고사리. 고짜왈이라 그래서 제주도에 그 수풀이 많이 우거진 습지 같은 게 있어요. 섬에서 이제 그런 뭐 빗물이나 이런 게 물이 고이는 고짜왈 그 숨골을 이용해서 그 속으로 스며들면서 제주도 지하수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항상 축축하고 수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지식물인 이 고사리가 굉장히 자라기가 좋은 거죠. 여기가 바로 이 서늘 이주 이 동네가 고짜왈이 아주 우거진 동네입니다. 가운데 이제 물줄기가 수관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고사리는 두꺼운데도 억세지가 않아요. 직접 만든 손두부에다가 직접 재배해서 만든 곰취 장아찌까지입니다. 예. 요 조합 요거. 예. 먹어봅니다. 진한 맛이 있어. 콩 맛이 더 훨씬 진한 느낌. 와, 그러면서도 그게 막 퍽퍽하지 않을 정도로 딱 맞추셨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다른 데는 두부
한 접시 시키면 볶은 김치 주시잖아. 근데 여기는 이게 곰취입니다. 곰취. 여기다가 이게 한번 싸 먹어 봅니다. 입안에 전체적으로 그냥 막 그 그러니까 막 맑아지는 느낌. 예. 야, 그리고 이거 이 집의 콩국수는 아드님이 직접 농사 지어서 그걸 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이제 불려가지고 다 대기시켜놨다가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가라. 그러니까 산화되지 않은 상태. 말이 참 많아지는데 직접 먹어보겠습니다.